아직 안 들어왔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네.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요. 그래 그럼 이거 꺼, 껐다가 다시 할까요? 아니 아니 괜찮아. 다시 끄면 또 들어오셔야 돼. 되게 많이 불편할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R&B의 RM. 얘는 B입니다. 네. 저는 B입니다. R&B. 대충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?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? 저는 요즘 되게 깊게 아무런 생각도 안 하면서 되게 깊게 아무런 생각 안 하는 건 어떤 기분이죠? 되게 그냥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. 아무런 생각을 깊게 하는 거죠. 네. 근데 지금 새로 댓글 몇 개 읽어주세요. 2주 동안 집콕이에요. 2주 동안 집콕. 와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지금 저희 고모도 이제 그 집밖에 안 나가기 집거라고 하고 집거 식량을 사놨대요. 저희도 방콕입니다. 지금 방송국 콕이라고 지금 방콕하고 있어요.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봐야지 어떻게. 네. 네 저희가 이제 뮤직뱅크 생방송 2주차예요. 생방송이 한 15분 정도 나왔습니다. 이게 사실 뭐 항상 아쉽잖아요. 그 관객 특히 아닌 분도 없이 하려니까. 네 그렇죠. 네 힘도 좀 안 나고 매번 하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? 또 저희가 네.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자신이 있었는데 현장에 아미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땠어요? 그... 되게 이쁜 짓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아 그치 이쁜 짓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대상이 없어서 내가 뭐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고 싶은 게 잔뜩 많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뭐 어떤 걸 하고 싶어요?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? 뭐 없어서 예를... 지금 뭐 그렇게 막 힘이 안 나서? 네. 지금 아미가 앞에 있더라면 더 완전 우리가 활동을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. 아쉽습니다. 아쉽지만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그쵸. 지금 진짜 멈춰있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. 그렇죠.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그러면 혹시 이따가 만약에 저희가 1등을 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 B씨가 한번 뭔가 소감을 다 해주면 어떨까요? 제가요? 네 딱 먼저 탁 잡고 아니요 아 오늘은 오늘은 제가 멋있게 한번 해줄 겁니다. 이제 꼭 해야겠네요. 만약에 1등이 될 수만 있다면 네. 제가 방송을 보시는 아미분들을 위해서 뭔가 사랑한다 이 네 글자는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줄 거예요? 약간 미리 약간 보일 수 있어요? 만약에 정말 받으면요? 네 약간 맛보기로 사랑한다? 요즘 뭐 곡 쓰시고 이런 건 없어요, 태영 씨? 곡 지금 세 곡 정도 썼어요. 어, 저건 안 돼요.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, 왜냐면 나보다 더 애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. 약간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보려고. 바꿔보려고요? 약간 어떤 스타일이에요? 약간 뭐 그전에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. 기타 찌? 비슷한류인데 제가 요즘에 뉴홉 클럽? 뉴홉 클럽? 라는 가요 클럽인가요? 네, 약간 아, 비슷한 거예요. 네. 그렇죠. 그 밴드죠, 밴드. 네, 네 알고 있어요. 그 사람은 굉장히 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 곡들을 많이 듣고 난 후에 약간 뉴욕 클럽이 하는 그런 막 스타일 그런 좀 취향해서 스타일들을 약간 조금 가져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고요. 뉴욕 클럽. 그리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곡들을 좀 써봤는데 그냥 다 버릴 곡들이에요. 그게 다 버릴 곡들이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나 만약에 다음 거 준비할 때 뭐 쏟아들어면 이제 싹 보내주는 거죠. 아,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요?
곡의 완성도가 전보다는 더 진해지지 않았나. 옛날보다 좀 더 완숙했다. 옛날에는 1절만 쓰고 끝냈더라면 이번에는 1절하고 브릿지까지는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 이너차일드를 작업하면서 뭔가 이제 뭐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? 또 우리 빈씨 이너차일드요? 네. 이너차일드가 제가 그 가사가 저에게는 정말 많이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들을 그때 그 감정들을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얘기해주세요. 형 씨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면서 저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동안 너 말이지 태영 씨가 같이 작업한 입장에서 뭔가 태영 씨만의 얘기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.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많이 써보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도 말로 말로나 아니면 제가 저도 진짜 요즘에 일기를 한 줄이라도 나 오늘은 어땠다. 그냥 날씨가 좋았다 이 정도. 왜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뭐 활동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지금 있는 감정들에서 약간 어느 정도 스트레스 쌓이는 게 있다면 이게 말로 풀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이걸 일기라도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면은 곡 가사라도 풀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다 재산이 됩니다. 그죠? 네. 이게 다 저의 뭐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. 네, 뭐 그냥 그렇게 써보듯이 그냥 시작하는 건 시작 단계이지만 요즘 막 써보고 있어요? 그냥 뭐 멜로디도 없는 그냥 가사라도 그냥 써보면은 되게 그냥 남더라고요. 자국이 남아서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그 감정이 그때 느꼈을 때 이제 그때 빼고는 이제 휘발된다고 하잖아요.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하늘로. 네. 그때 말고는 없는 감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들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태도. 나중에는 못 느끼잖아요. 네. 작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태도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가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거지만 태영 씨 같은 경우는 이너차일드 작업할 때 약간 뭐랄까 이런 이제 제가 소모 몇 개를 했지만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해서 이렇게 보내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수정해서 약간 뭐 이제 최종적으로 컨펌을 낸다든지. 약간 태영 씨는 근데 약간 저랑 약간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했잖아요. 그죠. 약간 뭐 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떻겠냐. 뭐 이제 태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로 보내서 저한테 줬잖아요. 여기는 요 부분은 요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사비는 이제 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썼지만 사비의 이런 게 형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썼는지 궁금하다. 뭐 이 얘기 저한테 물어봤었던 기억나시죠? 저는 아리테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봤어요.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. 저는 아리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아리테, 김태 맨 처음에 네이버에 쳐봤었어요. 저도 항상 네이버에 처음 알고는 말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그때 얘기했었잖아요. 저희 약간 천국 빌딩에 그 뭐야 우리 옛날 아이스크림 걸리고 막 그러던 시절. 그렇죠. 아이스크림 몰래 먹다가 주머니에 넣다가 걸리고 막 그 골목 이제 우리 같이 뛰어다니고 막 그럴 때 스마일 팬츠 추리닝 입고 몰래 식당도 가고 유정식당도 가고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썼다라고 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되게 저 되게 좋았어요. 태영씨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 부분은 형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형이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다 라든지 아니 뭐 제가 이제 보냈을 때 태영씨가 형도 형이네 뭐 아무튼 태영씨가 이제 이 말은 어떤 뜻이고 이 말을 이렇게 해봐도 되겠냐 라든지 뭐 마지막 그 브릿지 마지막 마우스 네.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말을 해주니까 뭔가 이 협력자 입장에서 되게 편하더라고요. 저도 맨 처음에는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그러니까 음악을 그래서.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만드는 입장은 아니죠. 라이터, 송라이터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 벽을 넘는 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한번 내가 써보자. 네.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송라이터는 저한테는 되게 먼 산이었었고 그렇죠. 그냥 저에게는 연습생이 꿈이었으니까. 그렇죠. 저는 연습생 된 것만 해도 정말 저는 꿈을 이뤘고 별로 그렇게 귀엽죠. 저들이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송라이터를 이제 직접 살면서 체감하고 느껴보고 그 송라이터의 삶들을 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저도 어느샌가 거기에 물들어 있던 것 같아요.
요즘에는 진짜 제가 뭐 새 곡 썼다는 것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처음 듣는 거지만 요즘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지 않나. 정국이도 그렇고 태양이도 그렇고 아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 하게 돼요. 그래서 그냥 끄적여 보는 거죠. 아 그런 게 중요하죠. 안성된 네. 것도 아니고 네. 아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. 최근 이제 곧 한국 나갑니다. 아 한국 나갑니까? 그 기사가 나간 걸로 아는데. 어 기사 나왔어요? 네. 진짜? 내가 아는 그거? 제가 알기로는 기사 나간 걸로. 어 아, 기사 나왔어요? 어. 제가 만든 곡 중 그냥 오 이 곡 되게 아낀다. 아까 네 좀 아꼈죠. 그 곡을 애정한 곡이고 그 곡을 이제 뭐 열심히 소통하시더만요. 회사 하우스팀이라고 막 네. 이 부분 뭐 이렇게 해주세요. 네, 했으면 좋겠다고 뭐 악기가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많이 힘들었죠. 많이 힘들었어요?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한 거를 다 구현해내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거 자기가 안 하면 결국에는 네, 안 됩니다. 계속 표현하려고도 애를 썼고 그래서 곡이 완성되긴 했어요. 아 완성됐어요?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었을 때 썼으니까 그래서 그 곡을 아는 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성적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뭐 공원 성적 네, 뭐. 이런 거랑 여지 뭐 이런 거 네, 저는 이런 거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뭐 그냥 무관하고 그냥 이런 거랑 별 신경 없이 그냥 아미분들에게 가끔 들을 때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네, 좋습니다. 사실 뭐 저희 성적은 사실 저희 1명이 했을 때 최대로 잘 나오잖아요. 그죠? 네. 그게 뭐 진짜 저희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사실 혼자 하는 곡들은 이제 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그냥 한 명이라도 좀 더 좋게 들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. 그냥 그 마음이잖아요. 그냥 조금이라도 더 이쁜 짓 하려고 해야 되겠다. 이걸로 뭔가 막 하고 싶다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사실. 그런 건 없어요. 예, 그렇게 하려면은 뭐. 그런 막 거대한 꿈은 없고요. 네. 그냥 저에게는 아미분들이 이 곡을 냈을 때 그냥 조금이라도 힐링거리가 더 됐으면 좋겠다. 아, 그죠. 왜냐면 그게 최고예요. 저희가 활동하는 중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활동하는 거 방송밖에 없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또 힐링을 또 주고 싶습니다.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또 태영 씨의 힐링곡이 나간다면 또 많은 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좋겠습니다. 저는 뭐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따로 하려고는 했지만 저는 이제 태영 씨가 쓴 가사 중에 미소진 꼬마라는 그 말 있잖아요. 아 원래 미소진 아이였나? 그... 원래 미소 나한테 보냈을 때 미소진 아이로 보냈어요. 아니요 그 뭐뭐의 했어요. 아이야라고 했었어요. 미소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했었어요. 제가 네, 이거 잘 알아요. 미소진 아이였던 것 같은데. 미소진 아 미소진 아이. 나는 그 말이 너무 신기한 거야. 왜냐면 내가 안 쓰는 말이거든요. 그 미소진 꼬마라는 게 네. 말이 너무 이쁘잖아요. 그래서 딱 이 말을 이 친구가 이제 처음 저한테 보내줬을 때 오 이런 말 어떻게 생각했을까.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거든요. 미소졌으니까요. 미소진고 거기 맞잖아요. 미소진고 네. 거기 그래서 저는 태영 씨가 쓴 가사 중에 이너셔에 대해서 미소진 꼬마라는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슬슬 네. 이제 그래도 뮤직뱅크가 좀 짝대로 할 때가 됐나 봐요. 저희가 이제 뮤직뱅크를 또 준비를 해야 되려면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죠. 아 그렇죠. 마지막으로 우리 하트 한번 뿅뿅하면서 한번 끝내보시죠.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곡 소개 못했으니까 네. 곡의 그 느낌 감정 짧게라도 얘기하면 아, 어떤 곡?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리스펙트. 아 그 얘기다. 네. 리스펙트 사실 뭐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. 그냥 휴강이랑 그 같이 옛날에 그 우리끼리 술 한잔 하다가 나온 주제를 가지고 그냥 재밌게 그때 한번 해볼까 했던 거를 2년 뒤에 끌고 와서 재밌었던 거 재밌었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드릴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. 오. 그래서 뭐 사실 되게 다른 곡들은 되게 진지하고 뭐랄까 그 힘이 넘치고 정말 감동적인 곡들이 많잖아요. 네. 리스펙은 좀 더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재밌었으면 했습니다. 네. 이너샤일드는 어땠습니까?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아미분들이랑 신나게 뛰어놀려고 만들었습니다. 신나게 뛰어놀 수 있죠?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자.